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급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와, 여러분, 어때요? 벌써 선생님과 같이 3급을 공부한 지 다섯 번의 시간이 지나고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 3급 공부 재미있게 하고 있지요? 좋아요.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재미있게 공부를 해 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할 내용을 먼저 볼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문형 두 개는 첫 번째 을걸 그랬다. 그리고 두 번째 은대도라는 문형이에요. 그리고 어휘와 표현으로는 건강, 운동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준비되었지요? 자, 그럼 오늘은 리사와 상우가 대화를 하고 있대요. 우리 두 사람의 대화를 먼저 듣고 공부를 시작할게요. 자, 출발합니다. 한강공원에 오니까 바람도 시원하고 기분도 상쾌해요. 운동을 좀더 빨리 시작할 걸 그랬어요. 역시 운동을 하니까 건강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네요.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 얼마나 뛰었지요? 한 시간이요. 그랬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같이 하니까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겠어요. 그래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겠지만 같이 노력해봐요. 갈증이 나서 그러는데 시원한 음료수라도 마실까요? 네, 여러분. 상우와 리사의 대화를 잘 들었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을 공부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먼저 공부할 문형은 을걸 그랬다라는 문형이에요. 자, 의미를 설명할게요. 을걸 그랬다라는 문형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후회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서 후회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사용했는데요. 후회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알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후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예문이에요, 여러분. 비빔밥을 먹을 걸 그랬어요 라는 문장이 있네요. 비빔밥을 먹을 걸 그랬어요는 비빔밥을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을걸 그랬다는 앞에 있는 행동을 후회하는 거라고 했지요. 그래서 먹다라는 이 행동, 이것을 후회할 때 사용한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비빔밥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그랬다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자, 그럼 그 아래 문장도 볼게요. 운동을 좀더 빨리 시작할 걸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조금 전 선생님이 을걸 그랬다는 앞에 있는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라고 했지요? 그럼 이 문장의 의미는 운동을 좀더 빨리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걸 그랬어요 라고 문장을 만든 거지요. 이렇게 을걸 그랬다는 앞에 있는 행동, 그 행동은 이미 과거에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한국 사람들은 을걸 그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 사람들이 을걸 그랬다라는 문형을 문장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화면이에요.
자, 여러분, 문장이 두 개가 있지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예문이에요. 옷을 따뜻하게 입을 걸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은 어제 밤에 일찍 잘 걸 그랬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에서 옷을 따뜻하게 입다라는 이 입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DV일까요? AV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동사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입다는 동사예요. AV.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문장에서 어젯밤에 일찍 잘 걸 그랬어요의 자다도 AV예요. 입다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받침이 있는 AV고요. 자다는 받침이 없는 AV예요. 을걸 그랬다 앞에는 이렇게 AV를 쓸 수 있어요.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을걸 그랬다. 그리고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리을 걸 그랬다라고 쓰면 돼요. 의미를 볼게요. 옷을 따뜻하게 입을 걸 그랬어요. 자, 을걸 그랬다는 자기가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 때 쓰는 거라고 했지요. 입을 걸 그랬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입지 않아서 그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옷을 따뜻하게 입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걸 그랬어요 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두 번째 문장도 계속해서 볼게요. 어젯밤에 일찍 잘 걸 그랬어요. 자, 일찍 잘 걸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젯밤에 일찍 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일찍 잘 걸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을 걸 그랬다 앞에는 동사 AV를 쓸 수 있고 그 동사가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모양으로 써야 하는지 잘 알 수 있겠지요? 네, 좋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본 화면에는 을 걸 그랬다 앞에 AV만 있어요. 한번 선생님이 말하는 문장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제 날씨가 추울 걸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문장 괜찮아요? 조금 이상하지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날씨가 춥다, 덥다와 같은 형용사 DV는 우리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을걸 그랬다는 형용사는 사용할 수 없어요. 잘 기억하고 그 다음 화면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문장 두 개를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택시를 타지 말걸 그랬어요 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점원의 말을 듣지 말걸 그랬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을걸 그랬다는 AB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타다도 AB 맞지요? 그리고 듣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AB 동사가 맞네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지 말 걸 그랬다 라는 형태가 사용되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을 걸 그랬다의 형태는 을 걸 그랬다로 받침이 있는 동사 없는 동사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어 주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있는 이 을 걸 그랬다는 을 걸 그랬다 앞에 지 잘 안 써지네요. 지 말다 라는 표현이 같이 사용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지 말다는 언제 사용하는 거죠? 맞아요. 어떤 행동을 하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지 말다를 공부했어요. 을걸 그랬다는 과거에 한 행동 혹은 과거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 말다 라는 문형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예문이에요. 바로 한번 의미를 볼게요. 여러분, 택시를 타지 말걸 그랬어요. 자, 을걸 그랬다는 후회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택시를 탄 걸까요? 타지 않은 걸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택시를 탄 거예요. 그런데 택시를 타지 않을 걸 그랬다고 후회를 하는 거지요. 그때 지 말걸 그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래 문장도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점원의 말을 듣지 말걸 그랬어요. 점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맞아요. 가게에서 손님이 물건 사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점원이라고 하지요. 보통 우리가 쇼핑할 때,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특히 옷 같은 것을 쇼핑할 때 점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머, 손님 정말 예뻐요.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거나 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그 물건을 다시 입어보니까, 옷을 입어보니까 가게에서 입었을 때하고 달라요. 별로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는 점원이 예쁘다고 칭찬을 해줘서 그 말을 듣고 옷을 샀는데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별로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무엇을 후회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점원의 말을 듣지 말걸 그랬다고 후회할 수 있지요. 이 사람은 점원의 말을 듣고 옷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지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을걸 그랬다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후회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후회라는 감정은 다른 사람의 후회를 내가 대신 느껴줄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걸 그랬다는 그 문장의 주어가 나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계속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는 을걸 그랬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연습입니다.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연습 여러분 익숙하지요?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1번부터 할게요.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더 열심히 공부하다. 이 사람은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을걸 그랬다를 사용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랬어요.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랬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장이에요. 영화표가 벌써 매진되었대요. 자, 여러분, 혹시 매진되다 알고 있나요? 네, 매진되다는 표나 물건이 모두 다 팔려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매진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예매하다 우리 공부한 거지요? 영화표나 비행기표 이런 것들을 미리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매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예매할 걸 그랬어요. 미리 먼저 살 걸 그랬어요 라는 의미로 만들면 자연스럽겠지요? 이 사람은 영화표를 미리 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을 잘 볼게요. 갑자기 비가 오네요. 자, 여러분, 갑자기 비가 오네요 라는 문장 아래에는 우산을 가지고 오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우산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우산을 가지고 올 걸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장도 완성해 볼게요. 오늘 백화점에 사람이 정말 많네요. 백화점에 갔는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자, 그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 어떤 후회가 들까요? 오지 말다. 백화점에 오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후회, 생각이 들겠지요? 자,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오지 말 걸 그랬어요. 백화점에 오지 말 걸 그랬어요 라고 문장을 완성하면 자연스러운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도 이어서 볼게요. 룸메이트하고 싸워서 서로 말을 안 해요. 자, 여러분, 룸메이트는 기숙사나 아니면 방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같이 살고 있는 친구, 방 친구를 룸메이트라고 하지요. 룸메이트하고 싸워서 서로 말을 안 해요. 룸메이트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표현으로 한번 생각해 볼래요? 먼저 사과하다. 여러분, 사과하다라는 AB 동사를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사과하다는 자기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과하다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면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죠, 여러분. 먼저 사과할 걸 그랬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면 자연스러울 것 같지요. 그럼 이 사람은 먼저 사과를 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맞아요. 을걸 그랬다를 사용했으니까 아직 사과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거지요. 네, 여러분. 두 번째 연습도 해볼게요. 두 번째 연습은 대화를 완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화 같이 볼까요? 은행에 간다고 했는데 왜 그냥 와요? 라고 가가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요. 대기자라는 단어는 대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대기하다라는 의미는 기다리다, 어떤 순서를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은행에 가면 나보다 먼저 은행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일을 볼 때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그럼 제가 그때 대기자가 되는 거예요. 은행에 갔는데 기다리는 사람, 대기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 그때 이 사람은 뭐라고 후회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때에는
더 일찍 갈 걸 그랬어요 라고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죠. 대화가 되지요. 자, 두 번째도 계속해서 볼게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들었는데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밥을 자주 굶었거든요. 자, 밥을 자주 굶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은 어떤 내용의 후회를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때에는 건강도 신경 쓸 걸 그랬어요. 밥을 먹을 걸 그랬어요 라고 말해도 되지요. 자, 건강도 신경 쓰다 라는 신경 쓰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경 쓰다는 작은 부분까지 생각을 하다, 작은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공부를 그때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 대화를 보겠습니다. 대학교 입학시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자, 떨어지다. 보통 시험에 떨어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에서 떨어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떨어지다는 합격하지 않다, 불합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대화의 의미에 맞게 완성하려면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더 열심히 준비할 걸 그랬어요. 열심히 준비하지 않아서 그 결과 대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더 열심히 준비를 안 해서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그 행동을 후회해요 라는 의미로 말한 거지요. 네 번째 대화 볼게요. 저하고 같이 등산하니까 맑은 공기도 마시고 좋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두 사람은 아마 지금 등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가 대답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요. 자, 정말 그러네요. 맞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왜 우리가 지금 등산을 했을까요? 더 일찍, 더 먼저 시작하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대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면 될까요, 여러분? 맞아요. 등산을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대화 볼게요. 쇼핑하러 가면서 왜 구두를 신고 왔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쇼핑할 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그런데요. 쇼핑할 때 오래 걸리죠.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물건을 비교하고 그래서 많이 걷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쇼핑할 때에는 구두보다 편한 신발, 운동화 같은 신발이 더 좋지요. 가와 나가 지금 쇼핑을 하는데 나가 아마 구두를 신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 불편하지 않아요? 왜 구두를 신고 왔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나는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해요. 뭐라고 말하면 자연스러운 대답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요? 편한 신발을 신을 걸 그랬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두 사람의 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을 걸 그랬다 마지막 연습이에요. 자, 마지막 연습은요, 여러분,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이에요. 자, 첫 번째 그림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아마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빵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빵을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아까 빵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 빵을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았을 것 같은데 빵을 안 먹어서 지금 배가 고파요? 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문장 어때요, 여러분? 배가 고파요. 빵이라도 먹을 걸 그랬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지요. 자, 두 번째 그림도 같이 볼까요? 이 사람이 매표소 앞에 있네요. 매표소는 표를 파는 곳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매진이라고 써 있어요. 매진 조금 전에도 설명했는데 표가 물건이 모두 다 팔려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떤 후회를 할까요? 그쵸, 여러분. 일찍 올 걸 그랬어요 라는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기 전에 매표소에 전화를 해서 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후회를 할 수 있지요. 선생님이 말한 두 번째 상황으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표가 매진됐어요. 오기 전에 전화해 볼 걸 그랬어요 라는 후회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그림을 볼게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네요, 여러분. 두 사람이 심하게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것을 조금 참으면 아마 싸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을 참지 않아서 싸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친구와 싸웠어요. 화를 좀 참을 걸 그랬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도 볼게요. 자, 지금 이 사람이 뛰어가고 있어요. 급하게 뛰어가고 있어요. 어디에 늦은 것 같아요. 지각하고 있는 것, 지각한 것 같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무슨 후회를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이런 문장 만들 수 있겠지요. 수업에 지각했어요. 더 일찍 일어날 걸 그랬어요. 라고 후회할 수 있어요. 마지막 그림도 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왜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이것은 아마 술인 것 같아요. 자,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죠?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그럼 이때 무슨 후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문장 만들 수 있겠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술을 마시지 말 걸 그랬어요. 라는 후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선생님과 첫 번째 강에서 을 걸 그랬다. 을 걸 그랬다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의미하고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 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강에서 만날게요. 자, 여러분. 여섯 번째 공부 시간 잘 공부하고 있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문형을 같이 공부할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두 번째 문형은 은데도라는 문형이에요. 자, 그럼 이 문형의 의미부터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문장 두 개 읽어보세요. 네, 맞아요. 친구가 많은데도 외롭대요. 밥을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쪄요. 라는
두 개의 문장이 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은대도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해야 해요. 앞에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은대도 앞에 있는 상황과 관계가 없는 결과, 관계가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은대도라는 문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예문을 보면 친구가 많은데도 외롭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앞에 은대도 앞에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맞아요. 친구가 많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럼 친구가 많다라는 상황을 보고 우리는 어떤 결과, 어떤 것을 추측 예상할 수 있나요? 보통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친구가 많아요. 그럼 외롭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앞에 있는 이 상황의 일과 관계없이 외로워요. 외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도 외로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예문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밥을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쪄요. 여러분, 인데도 앞에 어떤 상황이 있지요? 밥을 많이 먹어요. 밥을 많이 먹으면 보통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어요? 살이 찌다. 살이 찐다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을 많이 먹어요. 그것과 그 상황과 관계없는 결과가 생겨요. 밥을 많이 먹는데도 그런데도 살이 안 쪄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은대도, 는대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문장을 보면 은대도라는 모양도 있고 는대도라는 모양도 있지요. 의미가 같지만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네, 여러분. 자,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첫 번째 문장. 그 식당은 분위기가 좋은데도 손님이 없어요. 두 번째 문장은 피곤한데도 숙제를 다 하고 잤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좋다라는 단어와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모두 다 DB예요. 맞죠, 여러분? 좋다는 받침이 있는 DB고요. 피곤하다는 받침이 없는 DB네요. 이렇게 DB의 경우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은대도, 받침이 없을 때에는 니은대도를 사용하면 돼요. 의미 확인해 볼까요? 그 식당은 분위기가 좋은데도 손님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당의 분위기가 좋아요. 식당의 분위기가 좋으면 손님이 많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앞에 있는 상황, 식당의 분위기가 좋다는 그 상황과 관계가 없는 결과, 관계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식당의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손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은대도, 좋은데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피곤한데도 숙제를 다 하고 잤어요. 여러분 피곤할 때 있지요? 그때 숙제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숙제를 다 하고 자나요? 아니면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숙제를 하나요? 아,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많네요. 이 사람은 피곤해요. 보통 피곤하면 피곤하니까 그냥 잘 거예요 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피곤해요. 그런데도
숙제를 다 하고 잔 거예요. 그때 니은 대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화면도 볼게요. 자, 여러분, 두 개의 문장이 역시 있네요. 첫 번째, 저녁마다 한국 뉴스를 듣는데도 한국어 듣기를 못해요. 두 번째 문장, 매일 청소하는데도 방이 더러워요. 자, 여러분, 뉴스를 듣다 라는 단어와 청소하다 라는 단어는 AB예요. 청소하다도 AB고요. 듣다도 AB예요. 듣다는 받침이 있는 AB이고 청소하다는 받침이 없는 AB지요. 잘 보면 듣다와 청소하다 뒤에는 모두 다 똑같이 는데도라는 형태의 는데도가 왔어요. 이렇게 AB의 경우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 다 우리는 는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재일 때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의 의미를 볼게요. 저녁마다 한국 뉴스를 듣는데도, 저녁마다 한국 뉴스를 듣는 상황이에요. 매일매일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 한국어 듣기를 잘할 거라고 예상해요. 잘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해요. 뭐가 더 자연스럽지요? 맞아요. 매일매일 뉴스 듣기 연습을 하면 한국어 듣기를 잘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이것이 앞에 있는 상황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는데도는 저녁마다 한국 뉴스를 들어요. 그런데도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도 같은 의미죠. 매일 청소를 해요. 매일 청소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깨끗하겠지요, 여러분? 맞아요. 매일매일 청소를 하면 깨끗하지요. 그런데 매일 청소를 해요. 그런데도 방이 더러워요. 라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매일 청소를 하면 방이 깨끗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생각하는데 앞에 있는 그 상황과 별로 관계가 없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결과가 왔을 때 우리는 는데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계속해서 볼게요. 자, 학생인데도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부자인데도 행복하지 않대요. 학생, 여러분, 명사죠? 맞아요. 나온 명사예요. 부자인데도, 부자도 명사예요. 네, 부자다, 부자이다. 모두 다 괜찮지요. 문어와 구어. 자, 그러면 학생인데도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학생은 보통 공부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생이에요. 그런데도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학생이 있나요? 자, 그래도 한국어 공부는 열심히 해봐요. 네. 자, 그 다음 문장. 부자인데도 행복하지 않대요.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돈이 많이 있다면, 부자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상해요. 그런데 부자예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부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행복할 거라고 예상하는 그것과 관계가 없는 다른 결과, 다른 것을 예상할 때 우리는 는데도, 은데도를 사용한다고 했지요? 자, 잘 보면 여러분, 명사의 경우에는 인데도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다 인데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자, 여러분, 한 문장 볼까요?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요. 자, 먹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AV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는데도 앞에 뭐가 있어요? 앗, 엇, 엿이 있네요.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지요? 한국어에서 앗, 엇, 엿이 있으면 과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보다 먼저 앞선 시점에 어떤 행동, 어떤 AB가 끝났을 때 우리는 at, at, yet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부했어요.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만약에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는데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먹는데도는 현재이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약을 먹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약을 먹었어요. 그 먹는 행동이 내가 말하는 지금 전에 끝난 거죠. 지금보다 과거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여러분,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으면 그럼 머리가 어때요? 계속 아파요? 아니면 괜찮아져요? 맞아요. 보통은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으면 괜찮아져요. 아프지 않은 결과가 생겨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지요. 그런데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아파요. 라고 말하면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아픈 것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아파요.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라는 의미로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데도와 는데도 의미 잘 기억하고 있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기억하고 있는 그 문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요, 여러분. 아까 샤워했어요 라는 문장과 계속 땀이 나요 라는 문장,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문장을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은대도, 는대도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1번은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여러분. 아까 샤워했는데도 계속 땀이 나요. 보통 샤워를 하면 이제 땀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는데도 뒤에는 내가 예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결과와 다른 경우에 는데도를 사용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아까 샤워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땀이 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잘 했어요. 두 번째도 볼게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 역사를 잘 알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 이에요. 그런데도 한국 역사를 잘 몰라요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도 볼게요.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는 학생은 선생님의 설명을 잘 이해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예상할 수 있는 그것과 다를 때 우리는 ㄴ대도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3번은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선생님 설명을 잘 듣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볼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문제가 쉬워요. 그러면 아마 틀리는 학생이 별로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래서 는데도 은데도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든다면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도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지요. 잘했어요. 자, 5번도 볼까요? 매일 공부를 안 하고 놀아요. 시험을 보면 잘 봐요. 여러분, 매일 공부를 안 하고 노는 학생이 있어요. 매일매일 놀아요. 그럼 그 학생은 시험을 잘 볼까요? 잘 못 볼까요? 우리는 뭐라고 예상을 하지요? 뭐라고 생각을 하지요? 맞아요. 매일 놀면 아마 시험을 잘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결과, 다른 상황이 되어서 은데도 는데도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5번은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바로 매일 공부를 안 하고 노는데도 시험을 보면 잘 봐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두 번째 연습이에요. 두 번째 연습도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상우 씨는 농구 선수예요. 키가 작아요. 그럼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상우 씨는 농구 선수인데도 키가 작아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지요. 이제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잘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면 아마 매운 음식을 잘 먹을 거라고 예상해요.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 다른 상황, 다른 일이 생겼을 때 는데도, 은데도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선생님은 한국 사람인데도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볼게요. 페이 씨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공부를 잘 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아마 공부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페이 씨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도 공부를 잘해요 라고 만들 수 있지요. 여러분, 없다라는 이 단어는 DV이지만 AV 같은 모양, AV 같은 형태로 형태가 바뀌는 DV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은데도, 는데도 형태를 공부할 때 DB의 경우 받침이 있으면 은데도, 없으면 니은데도라고 했지만 있다, 없다가 들어있는 그런 모양이 들어있는 단어의 경우에는 DB이지만 AB처럼 바뀌죠. 그래서 없은데도가 아니고 없는데도를 사용한 거예요. 자, 4번, 네 번째 거 볼게요. 저는 매일 한국어 드라마를 보면서 발음을 연습해요. 발음이 안 좋아요. 매일 연습을 해요. 그럼 발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과 예상과 다른 경우 어떤 문장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매일 한국어 드라마를 보면서 발음을 연습하는데도 발음이 안 좋아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볼게요.
어제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어서 밤새도록 놀았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밤새도록이라는 단어를 혹시 알고 있어요? 네네, 잘 알고 있네요. 밤새도록은 밤 처음 시작하는 그때부터 밤이 끝날 때까지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어제 밤새도록 영화를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제 밤 시작하는 그때부터 아침이 되는 밤이 끝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요. 어제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어서 밤새도록 놀았는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놀면 아마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의 생각과 같지 않아서 이때 는데도, 은데도, 은데도를 사용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아주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공부하고 있지요? 자, 이번에는 은데도와 는데도 마지막 연습이에요. 마지막 연습도 집중해서 잘 해봅시다. 자, 마지막 연습은요, 여러분, 대화를 완성하는 연습이에요. 첫 번째 대화를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빈칸이 있고요. 오늘 학교에 결석하지 않고 왔네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 빈칸에 몸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바꾸어서 한번 대화를 완성해 본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도 오늘 학교에 결석하지 않고 왔네요 라고 바꿀 수 있지요. 몸이 아프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학교에 못 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나의 예상과 다른 상황,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은데도를 사용한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 볼게요. 배가 또 고픈 것 같아요. 그럼 편의점에 가서 라면이라도 드세요. 자, 무슨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냐면 밥을 먹다 라는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또 고픈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아니면 뭐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배가 또 고파요. 밥을 먹으면 배가 안 고파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데도 배가 또 고프네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어서 밥을 먹었는데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여러분. 한국 생활이 불편하지 않아요? 아, 물어보는 게 아니네요. 한국 생활이 불편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와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지요?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럼 여기 빈칸에는 외국인이다 라는 단어를 한번 대화의 의미에 맞게 바꾸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외국인인데도 라고 바꾸면 되겠지요. 외국인이에요. 그럼 아마 한국 생활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과 같지 않고 달라요. 그래서 은데도. 그런데 외국인은 여러분 명사니까요. 명사 뒤에 인데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괜찮죠? 자, 네 번째 대화 볼게요.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자, 뭐가 들어가면 자연스러울까요? 예쁘지 않다. 한번 바꿔볼까요? 맞아요, 여러분. 예쁘지 않은데도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우리 생각에 예쁘지 않아요? 그러면 인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데도를 사용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지 않다는 지 않다 앞이 DV 경우에는 은데도가 되고요.
만약에 지 않다에 앞에 AB가 온다면 그때에는 지 않는 대도라고 바꿔야 해요.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네, 자, 다섯 번째 볼게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다음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의미가 자연스러울까요? 한번 최선을 다하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까요? 최선을 다하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사용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최선을 다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도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어요. 보통 최선을 다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는데도 하지만 말하는 때보다 더 먼저 끝난 그런 AB이기 때문에 at, at, yet, 는데도를 사용한 거지요. 자, 여러분 괜찮지요? 지금까지 은대도와 는대도의 의미 그리고 문장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 연습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문에서 만나서 같이 다시 공부를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잘 공부하고 있지요? 자, 그럼 오늘 6과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상우하고 리사가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고 그 대화에 나오는 표현들 그리고 그 대화에 나오는 내용의 의미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먼저 두 사람의 대화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6과 운동을 빨리 시작할 걸 그랬어요. 한강공원에 오니까 바람도 시원하고 기분도 상쾌해요. 운동을 좀 더 빨리 시작할 걸 그랬어요. 역시 운동을 하니까 건강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네요.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 얼마나 뛰었지요? 한 시간이요. 그랬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같이 하니까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겠어요. 그래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겠지만 같이 노력해봐요. 갈증이 나서 그러는데 시원한 음료수라도 마실까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나요? 네,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이에요.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상우하고 리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지요? 자, 볼까요? 1번 산책, 2번 운동, 3번 식사. 맞아요, 여러분. 운동이지요?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여자가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후회하는 거 우리 오늘 1강에서 공부한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후회할 때 어떤 문형을 사용한다고 했지요? 맞아요. 그래서 리사가 오늘 상우와 대화에서 그 을걸 그랬다라는 문형을 사용했어요. 자, 리사가 후회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요? 1번, 스트레스를 풀 걸 그랬다. 2번, 운동을 일찍 시작할 걸 그랬다. 3번,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걸 그랬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두 번째, 2번, 운동을
일찍 시작할 걸 그랬다고 후회를 했어요. 세 번째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남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자. 자, 상우가 생각을 한 것 중에서 맞는 것.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운동은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2번,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3번,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은 재미있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 맞아요. 상우 씨가 운동은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들었네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육과 본문하고 관계 있는 주제, 그 주제와 관련이 있는 어휘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어휘입니다. 꾸준히라는 어휘가 있어요. 예문은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어요 라는 예문이 있어요. 자, 여러분, 꾸준히는 보통 뒤에 AB 의미에 따라서는 DB인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꾸준히는 대부분 AB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뒤에 보통 AB와 같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의미는 뒤에 있는 이 AB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어요. 운동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쉬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다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꾸준히 라는 어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에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한국어를 잘 할 수 있게 되겠지요. 자, 두 번째 어휘를 볼게요. 네, 갈증이 나다. 우리가 공부할 두 번째 건강과 관련이 있는 운동과 관련이 있는 어휘예요. 여러분, 갈증이 나다라는 이 표현에서는 갈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면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요. 자, 갈증은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 그것을 바로 갈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예문처럼 운동을 많이 하면 땀이 나죠, 여러분? 땀을 흘린 후에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이 들지요. 그것을 갈증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갈증이 나다 말고 목이 마르다 아니면 목이 타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예문을 볼게요. 운동 후에 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1리터나 마셨어요. 너무 목이 말라서 너무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1리터나 마셨어요 라는 의미겠지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유지하다. 자, 여러분, 유지하다 라는 동사예요. 자, 유지하다 라는 동사인데 유지하다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변하지 않게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저는 체중을 유지하려고 매일 1시간씩 운동해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단어인데 체중 기억나요? 맞아요. 몸무게를 체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지금 나의 몸무게가 있어요. 저는 그 몸무게, 그 체중을 만족해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몸무게가 변하지 않게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지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은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잊고 싶어 하겠지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좋은 상태, 좋은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유지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어휘도 볼게요. 규칙적. 여러분, 규칙적은 우리 같이 공부한 어휘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예문 설명할 때 규칙적을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건강, 운동.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해요. 하루 세 끼 식사는 규칙적으로 해야 해요. 규칙적은 규칙. 어떤 규칙, 해야 하는 규칙, 지켜야 하는 질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규칙적이라고 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똑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도 규칙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보통 하루에 세 번 밥을 먹어요. 그것을 하루 세 끼 식사라고 해요. 끼는 식사를 세는 단위예요, 여러분. 사람을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세는 것처럼 식사를 한 개, 두 개, 세 개라고 하지 않고 한 끼, 두 끼, 세 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은 규칙적으로 해야 해요. 거의 매일 아침밥을 먹는 시간대와 점심밥을 먹는 시간대 그리고 저녁밥을 먹는 시간대가 비슷하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규칙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건강과 관계 있는, 운동과 관계 있는 어휘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이것들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6과 본문에 있는 문장들을 보면서 문장의 의미를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강공원에 오니까 바람도 시원하고 기분도 상쾌해요. 운동을 좀 더 빨리 시작할 걸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들은 것처럼 지금 리사하고 상우는 무엇을 하고 있지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사는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하고 있었지요. 무엇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지요? 맞아요. 오늘 상우와 리사는 처음 같이 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리사가 운동을 한 후에 운동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아, 너무 늦게 시작했어. 더 일찍 시작하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시작할 걸 그랬어요 라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 문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상쾌하다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의미 짚고 넘어갈게요. 바람도 시원하고 기분도 상쾌해요. 상쾌하다는 여러분 DB예요. 상쾌하다가 어떤 느낌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이 방에 있는 창문을 열고 그 아침에 공기를 마셨을 때 그 느낌, 그것을 보통 한국 사람들은 상쾌하다고 해요. 어떤 느낌이죠? 맞아요, 여러분.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 맞아요. 아니면 다른 예로는 운동을 열심히 한 후에 땀을 많이 흘린 후에 샤워를 했어요. 그럼 샤워를 한 후에 드는 그 느낌? 시원하고 깨끗한 그 느낌? 그것을 우리는 상쾌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역시 운동을 하니까 건강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네요. 상우가 이야기했어요.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 역시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역시는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이런 의미예요. 상우는 운동을 하기 전에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나 봐요.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운동을 한 후에 정말 내가 운동하기 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과 같아 같네 라는 생각을 해서 역시 라는 어휘를 사용한 거예요. 의미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볼게요.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 얼마나 뛰었지요? 자, 지금 두 사람이 여러분 교재에 보면 상우와 리사가 달리고 있어요. 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리사가 상우에게 우리 얼마나 달렸지요? 얼마나 뛰었지요? 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 앞에는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스트레스가 풀리다 라고 말해야 하고요. 스트레스를 풀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괜찮죠? 스트레스가 풀리다. 스트레스를 풀다라고 이야기해야 해요. 외국 학생들이 이 두 가지를 자주 바꾸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어요. 자, 다음 문장도 볼게요. 한 시간이요. 그랬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늘 저하고 같이 공부한 는데도가 나왔네요. 지금 두 사람이 달리기, 뛰고 있어요. 한 시간 정도 뛰면 여러분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생각과 다른 결과,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한 시간을 뛰었어요. 그런데도 라는 말을 사용한 거죠. 전혀 힘들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전혀라는 단어 뒤에는 지금 여기에 상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지 않다라는 모양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전혀는 아주 그런 뜻이에요. 전혀 아주. 그럼 전혀 힘들지 않아요? 아주 힘들지 않아요. 조금도, 아주 조금도란 뜻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전혀 재미없어요. 자, 전혀 재미없어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전혀는 뒤에 지 않아요, 아니에요, 없어요처럼 부정적인 의미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어휘예요. 아주 조금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 다음도 볼게요. 그러게 말이에요. 같이 하니까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겠어요. 자, 꾸준히 조금 전에 어휘를 배울 때 우리가 공부했던 단어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할 때 우리는 꾸준히 AB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꾸준히 운동을 하다라고 지금 리사가 이야기했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 지루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루하다 DB예요. 자, 지루하다는 어떤 행동, 어떤 AB를 하는데 그것이 재미없어서 심심한 거예요. 그것이 재미없어서 드는 느낌, 그것이 바로 지루하다예요. 예를 들면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너무 지루했어요. 영화를 보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 행동이 재미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지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유지하다 선생님 설명한 단어고요. 그리고 규칙적 또 설명한 단어네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건강한 상태,
나의 몸 건강 상태는 건강해요. 그럼 그 건강한 그 상황을 그대로 바뀌지 않게 보존하는 것,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운동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여러 번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하는 것, 그것을 규칙적으로 운동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쉽지 않겠지만 같이 노력해 봐요. 맞아요, 여러분. 리사의 말처럼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상우와 리사가 운동을 하고 너무 좋아서 같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노력해 보자고 이야기했어요. 노력하다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일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 그것을 노력하다라고 하지요. 자, 그럼 그 다음 단어 볼게요. 문장 볼게요. 상우가 이렇게 말해요. 갈증이 나서 그러는데 시원한 음료수라도 마실까요? 자, 지금 리사한테 물어보고 있지요. 우리 음료수 마실까요? 그런데 왜 음료수를 마신다고 해요? 갈증이 나요. 갈증이 나요. 그래서 우리 시원한 음료수라도 마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리사의 의견을 물어본 거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지금 마지막에 보이는 이 문장과 관계 있는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마지막 순서는 여러분이 한국어를 더 잘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공부해보고 있어요. 자, 오늘 공부할 표현 이것입니다. 자, 문장 3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문장 3개를 잘 보면 모두 다 아서, 어서, 여서, 그러는데 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필통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펜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고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러는데 안 맵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 어, 여서 그러는데 뒤에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 어, 여서 그러는데예요. 선생님 써볼게요. 아, 어, 여서 그러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아서 그러는데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펜 좀 빌려달라는 말이 하고 싶은 거고요.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안 맵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펜을 빌려달라는 나이가 어떻게 되냐는 아니면 안 맵게 해달라는 그 질문을 하거나 부탁을 할 때 그냥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아서 그러는데, 어서 그러는데, 여서 그러는데를 사용하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의미는
펜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왜 펜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이유. 필통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펜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문화에 따라서는 나이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예의가 없는 행동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 왜 나이를 물어보는지 먼저 이유를 말해 주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마지막은 안 맵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데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를 이유를 말해 주는 거죠.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러는데 안 맵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럼 연습해 볼게요. 자, 세 가지의 연습 문장이 있습니다. 외대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지만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길을 잘 몰라요.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한 표현으로 어떻게 문장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말해 볼래요? 맞아요, 여러분. 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외대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해요? 라고 말하면 되겠지요. 잘했어요. 자, 두 번째.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를 먼저 말하려면 맞아요, 여러분. 교실이 더워서 그러는데 창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마지막 연습 볼까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 조금 더 크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지 이유를 말해야 해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다예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요. 자, 여기에 지금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서 그러는데, 어서 그러는데, 여서 그러는데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질문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오늘 3급 6과에서 문형과 어휘들 그리고 마지막 더 말해보는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3급 공부도 많이 익숙해졌죠,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럼 내일 또 만나서 다음 공부를 같이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